자, 조금 아까 한이 원가 방식에서 도출하는 내용이 처음에 들으시면은 조금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해보시면은 얘들도 별건 없어요. 내용이. 처음에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도출하거나 이런 거를 간단한 이제 제주도 원가를 도출하는 것만 해드린 거고, 예, 나머지 이제 그 감가 수정액을 구하거나 적산가액을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의 맹점이 저하고 풀 때는 돼요. 응? 저하고 풀 때는. 근데 이걸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거기 이 거래사례비교법 있죠? 예, 걔도 보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데요. 거기 산식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 가격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상에서는 이 시점 수정 나와 있죠?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예,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길잖아요. 그죠? 근데 포장만 화려한 거예요. 실상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요 사례 가격 있죠? 여기서부터 시사지계면 하면 돼요. 그러면 비중과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제목이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래사례 자료의 채택기준이 있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있죠? 용산구 한남동 236번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에요. 구조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일단 사례 자료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해놨죠. 사례 선택 기준에.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얘는 안 해도 돼요. 지역용 비교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방식은요, 비율 수정법인데, 이 수정하는 이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내용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물적인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2층 단독주택이고 구조가 벽돌로 돼 있죠. 근데 쟤는 단층주택이고 구조가 목조로 돼 있으면 단순 비교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특성이 역시 또 비슷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해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례는 얘가 거래한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준 시점에서 구한다고요. 그러면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정해야겠죠. 우리는 어제의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시점 수정 작업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줘요, 제시를. 왜냐하면 이게 분기별로 이 감정평가원에서 제시를 해준다고요.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다고 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냐면, 532페이지 가보세요. 자, 532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 있고 소재지 나와 있고요. 비교 표준지 들어가 있고 지가 변동률이라고 있죠. 그게 시점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보면은 자, A시 B구의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가 항상 분모 있죠. 기준엔 분모가 얘가 들어가요.
사례.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이 있죠. 예, 이게 여기로 들어가요. 왜 여기 기준이 왜 분모의 사례가 들어가냐면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의 기초에서 구하기 때문에 분모의 예가 들어가고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 여기가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근데 비교 항목을 다 100을 줘요. 모든 항목을 기준이 다 100을 놓고 거기다가 격차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의 단점이에요. 왜 단점이냐면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는 위치 비교하는 거고요. 개별 요인 비교라는 건 면적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500대 500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얘들은 100대 100 이렇게 비교해 줘야 되는데 지역이든 개별이든 간에 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근데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플러스 5 하면 돼요. 5% 상승했으면 플러스 얼마? 5. 그럼 100분의 105면 소수로 바꿔야겠죠. 예. 그러면 1.05 나오는 거예요. 이 연습만 조금 되시면 돼요. 그러면 5% 상승했네? 그럼 100분의 105니까 1.05에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의 위치에서 동일하다고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작업은 생략이 돼요. 얘 생략이 되고 얘도 생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정하는 거는 얘하고 얘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게 시점 수정에 대한 거고요. 사정 보정에 대한 것도 있죠.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예, 아까 사정 보정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대부분의 이 사례는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협상에서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례 가격이 8,000이래요. 근데 요게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몇 프로 싸게? 20%. 그럼 어떻게 보정하면 되겠어요? 사례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기준은 다 100이죠. 근데 무슨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20% 싸게 거래됐대요. 그러면 100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20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하다 그러면 더 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돼요. 그러면 80분의 100이죠. 80분의 100이면 1.25 나와요. 그러면 8,000 곱하기 얼마 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1억으로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억에 매매됐던 애에 되는데 8,000에 싸게 거래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얼마로 보정해줘야 돼요? 1억으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8,000원을 기준해서 가격 구하는 게 아니죠. 정상 가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정해 주는 작업을 우리가 사정 보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사정 보정이 안 되는 사례 자료는 수집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25쪽에 가면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있죠. 예.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우리가 수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사례 부동산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정상화. 그래서 이제 무슨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사정 보정. 그다음에 뒤로 가면은 시점 수정이라고 해 놨죠. 그래서 이게 절차가 보면요. 이 사례에 대한 선택 기준이 있죠. 기준에 따라 위치에 뭐가 있는 애, 유사성이 있는 애, 그 다음에 물적인 뭐가 있는 애, 유사성이 있는 애, 시점 수정이 가능한 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한 애, 예,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는 애. 근데 여기서 시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시점을? 예, 거래점을 모르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사례 자료에 뭐 해주냐면 정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할 때 사정 보정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점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정 보정 작업은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정 보정 작업할 때도 여기가 무슨 부동산? 사례. 여기가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 비중은 다 100을 주고요. 거기에 따라 이것만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례가 20% 열쇠였다고 그랬죠? 그럼 100에서 20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시점 수용도 할 때요. 여기가 무슨 시점? 거래 시점. 여기가 무슨 시점? 근데 둘 다 기준은, 비중은 다 뭐를 주는 거예요? 1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5%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5. 4% 그러면 플러스 4. 그래서 그것만 연습이 좀 되시면 돼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례 자료의 정상화 부분에서는 시점 수정만 제시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뭐만 줘요. 몇 프로가 올랐다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계산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냐면 지역 요인하고요. 무슨 요인 비교하면 된다. 예, 개별 요인 비교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 어디서 수집하면 예,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요인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구하면 그렇죠. 유사 지역에서 구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무슨 지역? 사례 지역. 여기가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비중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100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상 지역이 5% 우세해야 돼요. 5% 우세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5 하면 돼요. 10%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비율만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여기는 인근 지역에서 소재한다고 이거 비교는 유도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로 주는 게 이거예요. 무슨 요인 비교하는 거? 요것도요. 여기가 무슨 부동산? 여기가 무슨 부동산? 여기도 비중은 다 뭐예요?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아까 갔던 그 페이지 있죠? 532페이지 있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예. 요거는 이제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자, 거기 보면은 공시가가 이제 200짜리가 주어져 있는데요. 시점 수정에 대한 거는 자, 사정 보정은 없고요.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100분의 105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5잖아요. 그죠? 근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게 없죠. 근데 개별 요인을 갔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프로 열세래요? 5% 열세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빼기 5 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뭐가 돼요? 95. 100분의 95를 0.95 나오죠? 그러면 걔.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요. 환경 조건은 몇 프로 우세화 돼요? 20%.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럼 100분의 12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1.2. 이거예요. 이거 하면은 수정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0 곱하기 1.5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은 수정된 수정치가 나오겠죠. 요걸 200에다 곱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금액이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박스로 포장만 화려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몇 개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간편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연습을 시켜줘요. 자, 100분의 110은 얼마가 되느냐? 1.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0분의 105는 1.05, 100분의 104는 1.04. 이런 식으로 수치가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면 수치를 보는 순간에 자기가 바로 소수로 막 바꾼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몇 개 안 써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기 시점 수용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4% 인상,
5% 인상 뭐 이런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럼 보는 순간에 바로 대입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 찾는 요령만 있으면 요거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집이라든가 기출 문제집 보면 나왔던 예제가 많다고요. 그럼 갖다 대입해 보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528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라고 해놨죠. 그죠? 그럼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표준지 공시가가 만 원이죠. 528페이지 하고 있죠. 그죠? 네. 거기에 보시면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래요? 10%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110이니까 1.1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1 하나 구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그거 할 필요 없죠. 지역 요인 비교. 그럼 거기 개별 요인 분석표가 나와 있죠. 근데 표준지는 다 100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가로 조건 봤더니 대상 토지가 80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80이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80이면 어떻게 돼요? 0.8이잖아요.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100분의 100 같죠. 그러니까 얘는 비교할 게 없고 획지 조건을 봤더니 100분의 110이니까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다는 얘기죠. 100분의 110이면 어떻게 돼요? 1.1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도 비교 항목이 몇 개예요? 3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1 곱하기 0.8 곱하기 1.1 하죠. 그러면 0.968 나와요. 그 만 원 곱하기 0.968 하게 되면 9,680원 나온다고요. 그 답이 1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바로바로 바꾸는 요령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문제 나왔거든요. 웬만하면 다 풀었죠. 왜? 요령을 아니까. 몇 개만 비교하면 되니까. 세 개만. 그거만 찾는 거예요. 그거만. 예? 어떻게 은근히 또 얘는 또 해볼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원가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알면 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론은 다 풀고,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싹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애들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의 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산식이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가치 있죠? 담보가치 추계를 평가사에게 의뢰했는데 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옆집이 5억에 거래됐으니까 당신 집도 한 5억 정도는 할 거라고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대는 거예요. 당신 집하고 유사한 사례를 한 몇 개 구해서 걔로부터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과 면적 비교를 했더니 당신 집의 가격이 5억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거는 평가사마다 틀린 거예요. 어떤 평가사는 지역 요인이 얘가 우세하다고 보는 애가 있고 반대로 얘가 열세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면 격차가 커요. 이걸로 구하면 이제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무슨 구조라는 건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533페이지 가시면요.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수익 방식. 근데 이제 나중에 뭐는 우리가 구별해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무슨 법이에요?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얘는 사례 가격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무슨 가액을 구하라고요? 예,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예,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 531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하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예, 그 절차를 보면 얘는 이렇게 가요. 비교 표준지로부터요.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해요. 예, 이거를 비교해서 토지 가치를 구해요. 근데 이 방법에서도 토지 가치 구할 수 있고요. 이걸로도 토지 가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요 순서 과정에서 뭐가 빠지냐면 얘가 빠져 있어요. 사정보정이. 사정보정을 왜 안 하냐면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보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하는 게 간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29회 때 여기서 나왔고요. 28회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게 왜 29회 때 등장했냐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 방법으로도 토지가치를 구할 수 있다고 개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토지가치 구할 때 공시가 기준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이 자가 사정보정이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비교 항목 몇 개 줬겠어요. 3개 준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3개. 그러면 3개 우리가 뭐 적용했을 거라는 거 알겠죠. 지가 변동률 하나 줬겠죠.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주고 개별 요인 비교 항목에서 두 개 준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대입이 되죠.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는 웬만한 뭐 주부분들이 뭐가 아니 웬만 다 풀었어요. 이거는 요령이 간단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게 이제. 간평이라고 다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려가는 애는 또 살려가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가면 무슨 방식이냐면 수익 방식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거를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수익 환원법의 의의를 보면 뭐라고 해 놨냐면요. 자,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여기서 요 환원 대상이 되는 요 수익이 있죠. 예, 요 수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죠.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이 있죠. 이렇게 수익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수익은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가액을 구하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얘네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 수익 가액을 구하라고 그럴 때 제목이 직접 환원법을 통해서 구한 거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뭔가 새로운 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있는 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수익 가액이라는 게 이 순수익에서부터 무슨 이유를 환원 이유를 적용해서 이 가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 방법이라고요. 뭐를 기초로 하니까 순수익.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계산 논리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가액을 구하라고요? 수익 가액을 구하라고. 일단 또 표정이 우울하다는 얘기죠. 쟤는 또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55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문제 15번이 있죠. 찾으셨나요? 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순전후 아시죠? 거기서 여기까지만. 다 줘요. 가가 뭐예요? 거기 보면 박스에 가능총소득 있잖아요. 얼마라고 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뺀다고 그랬어요? 공실. 거기 보면 공실 손실 상당액이 가능총소득의 몇 프로래요? 5천에 5%면요. 25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빼고 나면은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있죠? 예, 이것만 빨리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왜 제가 계산 문제 마지막에 풀려고 그러냐면요.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비 있죠? 예, 유지관리비는 경비를 인정해야 하네요. 유지관리비는. 경비를 인정한다고요. 이 건물을 임대차,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로자 인건비는 뭐가 됐든 간에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자, 거기 유지관리비가 뭐에 몇 프로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래는 이 경비는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근데 4,750에 3%라고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여기에 3%라고 준 거예요. 그럼 5,000에 3%면 암산 계산이 되죠. 5천에 3%면 150.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화재 보험료는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소멸성 보험료니까 매 1년을 단위로 계속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100만 원 들어가죠. 개인적인 업무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때 공부 소감을 소개한다라고 해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경비 얘기할 때 공부 소감을 뭐 한다고 소개한다고 공실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소유자 급여 개인적 업무비 얘네들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경비로 빼는 애는 얼마밖에 없어요? 250 빼야겠죠. 150하고 100이니까. 그럼 얘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4,500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봤더니 기대율이 있고 환원율이 있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이유를 적용해야 돼요?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5%. 할인을 해야 되니까 100분의 5 개념이에요. 그러면 0.05로 할인해야 돼요. 그러면 9억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9억.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가액 구하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도 경비 항목이 있죠. 경비 항목. 예, 그것만 알면은 바로 빼서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주거나 1문을 훌쩍 넘겨서 주는 경우도 물론 10문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애들은 버려야 되고요. 내가 딱 부딪혔을 때 1분 안에 풀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이거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여기서 요 150의 산정이 있죠. 유효 총소득의 3%가 아니라 여기에 3%라는 거를 캐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예로 인식하면은 금액이 틀려지죠. 그러면 내가 값을 구했는데, 없는 거예요. 지문에. 그럼 또 당황하는 거예요. 뭐를 잘못 계산했지? 배운 대로 했는데? 이러면서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는 이론을 다푼 다음에 마지막에 접근하는 게더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논리를 배운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렇지 못한 거, 애매한 거인 게 있으면은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연습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혹시 풀어보고 싶으시면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간단하죠. 그죠? 그럼 이게 왜 간단하냐면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예? 예. 근데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 문제가 예문이 쭉 나가면은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의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실상 이론적으로 보시면요.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가셔갖고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기 그 533페이지에 가면은
그래서 여기도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수익 가액 구하려고 하면 얘를 알아야 돼요. 뭐를? 예, 순수익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순수익이 나오죠. 얘는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근데 요 수익은요.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 요 수익은요. 여러분들 왜 건물 보시면은 1층 매장 있죠. 1층 매장 행사 매장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 보면 왜 주방용품에서 행사 매장에서 한 달간 왜 한 달 뭐 세일한다고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여기다 반영하면 안 돼요. 요거는 통상 한 달 동안의 사용료만 내고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연간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지불하는 임대 수익이 아니면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이 뭘 구해야 돼요? 환원율. 이론적으로는 얘가 중요해요. 이 환원율이라는 게 이 순수익이 있죠. 예, 이거를 가액으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애가 뭐다? 그게 환원율인 거예요. 얘만 구하라고 따로 출제할 때도 있어요. 환원율만. 근데 왜 표정이 또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뭐 얘도 또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요거 환원율이 있죠? 예, 네,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뭐가 중심이에요? 어, 그렇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주고 가치는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도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렇게 구했더니 4,500 나왔대요. 그죠? 그럼 1억 대비 4,500이면 45%. 얘가 10억을 줬다 그러면 4.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구하는 관점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가유순 전후할 때 계산을 할 때 얘가 중심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를 기초로?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구해야 되는 수식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출하는 요령만 조금 아시면은 충분히 접근이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단 계산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교문을 나선 이후로 다시는 계산에 내가 접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는데 이 나이 돼갖고 내가 다시 계산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간혹가다가 수강생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틀림없이 상담할 때는 계산 얘기가 없었는데 주로 외우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해봤더니 계산도 있어 뭐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는 계산 문제는 대부분 1분 안에 푸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난이도 조정용으로 1분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애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얘 푸는 시간에 간단한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보시면 점수 딸 때는 도움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해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제시된 조건 정도로 나오면 풀 수 있는 애들 있죠. 예, 걔들이라도 해주면 점수는 확실하게 우리가 포인트는 올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접해봤다 이런 얘기고요. 예, 거기 보시면 뒤로 넘어가서 534페이지 가시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라고 있죠. 예, 그건 일단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얘네 예전에 제목으로만 나온 적도 있는데 우리 교재상에서는요. 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잖아요. 얘를 구하는 방법. 방법이 보면 시장 추출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투자 결합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따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인 학개론 교과서에는 다섯 가지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 얘를 구하는 방법은 한 수십 가지 돼요. 이게 예,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근데 시험에서 또 이런 거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론으로 나왔을 때 답으로 유도하는 애들은 주로 얘네 셋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투자결합법이라고 얘기할 때요. 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죠? 예, 물리적이라는 건요.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고. 그러니까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토지 수익률을 따로 구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해서 토지 건물 수익률을 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에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금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분하고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빌린 돈도 같이 들어가서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같을 수는 없죠. 저당 투자자가 누구냐면 주로 금융기관이에요. 대출해준. 그럼 금융기관은 생각하는 수익은 뭐 이자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분 투자자가 이자 수익만 얻으려고 투자 들어간 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서로 같다 틀리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얘네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얘네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같다 틀리다. 다르겠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럼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이 방법을 보완한 방법이 에르두법이라고 그래요. 레온 에르두가 개발한 이 방법은요. 주로 이 사람 입장을 중시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브랜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에르두법은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방법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선생이 이거 찾고 뭐 브랜드 찾고 뭐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있는 부채 감당법이 있죠? 얘만 유일하게 이 사람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즉,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나한테 빌려간 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돈을 많이 대출해 줄 때 이 방법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뭐를 구하냐면요. 환원율을 구하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요게 부채 감당률이고요. 이게 대부 비율이고요. 이게 저당 상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저기 군부대 가면은 계급이 상사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부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출제가 됐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환원율 구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도 활용을 해서 계산 문제에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지금은 왜 계산에 대한 거를 예, 여기를 다 일일이 해드리지 않냐면 여기를 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예, 그거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라고 해서 이렇게 싹이 자라났는데 얘를 하면은 갑자기 싹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버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이미 여러분들은 잠정적으로 버렸으니까. 그 전에 그거보다는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54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감정평가 규칙에 갖고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나와 있죠. 예, 걔들도 일단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계산이 힘들면 이런 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용어 이제 별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가시면 물건별 평가라고 있죠. 예, 걔들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평가가 있을 때? 예, 물건별 평가가 있을 때. 자, 제일 먼저 보면요. 토지 있죠? 예, 토지는 이 방법으로 구해요. 예,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는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감정평가 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놨죠.
예, 근데 이, 양가로 2번을 보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은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쓰는 거예요. 그죠? 아까 배우셨죠? 예,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있죠? 이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자, 왜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쓰냐면요.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데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거래한 사례는 없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예,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과수원 평가 있죠? 과수원 평가가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근데 동산 아시죠? 동산도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에 동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표현은 안 좋지만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가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평가 있죠. 그죠? 6번에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지 가시면 10번에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있죠. 거기 양가로 3번에 가면 영업권 특허권 쭉 나가 있죠. 예, 걔네를 묶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에요. 숫자 돌림 들어가는. 그죠? 광이 광업재단, 공이 공장재단, 영이 영업권, 저가 저작권인 거예요. 얘들은 다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수익환원법으로. 묶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이해 보면은 임대료 평가 있죠? 어? 임대료 뭐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성이 같아요. 그쵸? 틀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특히 임시성 있는 사람은 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적산법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을 거래사례비교로 구하라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가시면 544페이지 하단 있죠. 거기 자동차 있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게 준부동산 있죠? 20톤 이상. 자, 요 중에 얘만 거래사례비가 없어요. 나머지는 원가법 없어요. 그러면 얘만 왜 거래사례비가 없으겠어요? 자동차만. 얘만 중고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이 사례가 풍부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있죠?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이거 시장에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공기 중고로 나와도 수백억 할 거예요. 그죠?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건설 기계를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한다고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게 다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여기는 정리만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린다는 거는 진짜 성격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아니, 틀리기도 어렵죠, 여기.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555페이지 가보세요. 자, 550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18번 있죠. 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감정평가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얘들은 무조건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나오면 무조건 맞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나오는 게 다섯 개잖아요. 요 중에서 계산 빼고 이론만 두 개 맞자는 거예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나 아까 했던 가격 원칙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격 공시제도 있거든요. 몇 가지 하면
걔는 법 조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산의 부담을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타작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반타작은. 그러니까 간평을 통으로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가 보시면 되냐면 예,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563페이지 있죠? 예,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여기 하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죠.